세상에 너무 열받아서 당신에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자꾸 열받게 할 수도 있나 봐요. 예. 예, 그 어쨌든 우리 정당 활동 내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로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진성준 우리 주기장 선생님도 정당으로서 정당 활동 오래 하셨습니다. 저는 89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학생운동까지 치면은 1980년에 첫 번째 잡혀 들어갔으니까 잡혀 들어가서 학교 잘린 걸로 치면은 1980년부터 그랬으니까 36년 됐습니다.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어머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좀 축제하라고 했는데 학교 잘 보내니까 학교 잘리고. 근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감이든 공적 정의감이든 어떤 정의감의 입각에서 제 인생을 이렇게 선택해 왔던 이 과정의 시간을 보면 저도 36년이 지나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를 겪었고 우리 사회는 그만큼 좋은 민주주의 국가로 저는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촛불광장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 힘은 대통령은 부끄럽지만 저는 국민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대한 국민들이 주권자들 앞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무한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예. 결코 주권자들이 소위 말해서 나라 살림을 산다는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그 국가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거나 상식을 위배해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역사에서 그 유정자는 임금님이든 왕이든 누구든 다 쫓겨났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한 주권자의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위대한 주권자의 나라다. 이 자부심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나눠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또한 현실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정당이 주권자들이 나서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니? 네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정당과 정치라는 큰 틀로 보면 정당과 정치에 몸 닦는 사람으로서 주권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치와 의회 시스템이 주권자들을 우리 그 수준에 사실은 못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 정치인으로서 주권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벌써 한 5주째 대한민국이 거의 대통령이라는 리더십이 부재하고 공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막 뭔가 진행이 되고 경찰 인사도 막 진행이 되고 하여튼 뭐 어떤 정신으로 누가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거의 지금 처리 상태의 우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께서 지도력을 회복해서 국정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이미 상황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있게 정치와 정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사퇴할 뜻이 없어 보이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러한 5주 이상의 국가적인 공백 상태를 놔두고 나서도 그 버티는 힘이 뭔지가 참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우리는 뭔가 좀 더 정직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화도 나고 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의회가 남아있는 헌법적 권력으로 탄핵을 들어가야 될 텐데 새누리당이 잘 협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나보면 너무 쉽게 용서를 구하고 너무 쉽게 반성하는 사람은 별로 믿을 게 없나 봅니다. 반성을 하더라도 정말로 책임있게 반성을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반성이 쉽게 안 나옵니다. 몇 대 두드려 맞더라도 한참 생각한 다음에 반성을 하지 부모님이 회초리 들자마자 반성하는 건 반성 아닙니다. 내 안 맞겠다는 거지. 우리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진솔한 반성은 그게 아닙니다. 회초리의 두려움이 반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뒤의 과정에서 내 마음에 어떤 반성이 일어났을 때 흘렸던 눈물이 뜨거운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용서를 구하고 쉽게 반성하는 행위를 정치인들이, 특히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 갑자기 모든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에 이렇게 하나씩 다 들고 뭐 했잖아요. 뭐라고 했었지 그때? 하여튼 뭐 되게 잘못했으니까 뭐 용서하시고 도와달라는 취지의 텍스트였습니다. 저는 100개의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펴놓더라도 한마디 언행에 대해서 신뢰를 얻는 일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책 몇 개 없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라 살림을 사는 사람들은 또 나라의 정치, 국가의 정치라는 사람들은 그 정치와 국가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상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법은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농담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예, 사실은 또 우리 법 없어도 다 삽니다. 지금 사실 동네 개모임 하는데 무슨 상법에 뭐 걸려가지고 개모임 합니까? 그거 없어도 우리 개모임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상식이라는 그 룰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큰 집단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비로소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약속 지키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국민으로부터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런 것을 죄다 얻어가지고 국가라는 권력을 만들어서 그 국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익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이 국가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좋은 살림 솜씨도 있지만 가장 핵심으로는 그 사람이 공정한 것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위배하지 않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신뢰 하나를 지켜내는 것이 저는 모든 정치인들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 정치는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선거 때 표만이 얻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만인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값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문화적으로는 많이 소위 말해서 갑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문화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되면은 뒷자리에 쫙 앉아가지고 교통이 잡으면 저놈 이름 적어 와라 그러던 시대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투표자와 유권자는 다수이고 선택된 자는 그가 선택된 소수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가 결과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독도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기본은 우리 모두 나가다 마찬가지로 이 상식적 리듬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맨날 선거를 여러 번 하면 어려울수록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그리고 선거 때 가면 선거 때만 빼쭉 이렇게 들여다보고 선거 끝나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상은 저도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나와서 예를 든다면 국회에 나와서 아니면 나라 살림을 열심히 살아야지 맨날 여기 다니면서 명함이라 다니고 다니는 게 그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도 해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데 왜 당신들은 나를 그런 정치꾼으로 취급하십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건 선거 때만 코빼기 보이고 선거 끝나면 보이지도 않네라고 하는 그 주권자들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정치가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가 사회적인 이 사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 현실의 정치가 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꽃배기도 안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매일 와서 자기한테 안부인사라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정치는 나는 잘 모르겠어. 당신들은 당신들만의 정치를 할 뿐이야.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그걸 다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렵습니다. 역시 마을 일을 살던 살림을 살던 우리 모두의 대표를 가지고 어떤 살림을 사는 일은 늘 어떤 비난과 불만을 늘 안아야 되는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정치가 국민들에게 받았던 그 불신은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라고 하는 믿음을,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주권자들과 전혀 우리는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제 몸에 붙여내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이든 정치행위든 아니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저 법관이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시민들의 모두의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정당과 정치는 여전히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냥 쇼합니다. 그렇게 쇼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득표율을 얻고 끝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론과 여론을 통해서 선거 때의 여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를 얻는 것과 어차피 그 수십만 명의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일일이 듣습니까? 대략 여론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사람들은 주권자들 여론 조작과 여론 조작과 여론 형성의 대상자일 뿐이지 여러분들을 주권자로 보는 마음이 차츰차츰 열거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주권자와 넘어야 될 불신의 강의 본질입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민관 학교를 통해서 이런 지역구의 정당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저와 같은 정치인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을 몇게 저 사람들도 펴주려고 저럴게요 라고 하는 이 불신의 강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참 복잡한 겁니다. 근데 그 불신의 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선심성, 시혜성으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정치의 신뢰의 자산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로 가야 되고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말과 언행의 신용이 가도록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편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그 사람의 눈빛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지 빨리 돌아가는 머리에서 그 눈빛이 나오는지 우리는 보면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뢰를 형성을 해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